제주의 쇼핑 1번지 칠성로. 요즘 이곳에 아주 핫하다는 곳이 있다는데요. 와! 오, 이런 분위기였어. 왠지 춤춰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쇼핑거리에 이런 곳이 있을 줄 상상도 못하셨죠? 잠시만요, 여기 언니! 여기 언니! 아니, 오늘 저희의 패션 컨셉이 너무 잘 맞아. 아니, 이거 좀 특이한데요. 근데 여기 딱 들어오니까 음악도 신나고 많은 분들이 타고 계시는데 여기 어떤 곳이에요? 아, 저희가 여기가 제주도 최초로 생긴 실내 링크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옛날에는 롤러가 청년들만 이용하는 곳이었는데 저희는 옛날 롤러장을 현대식으로 리메이크해서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전부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 공간입니다. 80년대 탄생한 롤러장은 젊은 청춘 남녀들의 만남의 장이자 대표적인 놀이문화 공간이었는데요. 별난한 조명과 신나는 음악에 맞춰 쌩쌩 달릴 수 있는 롤러장. 디지털 세대의 아이들도 아날로그 감성에 푹 빠져들게 하는 게 바로 롤러의 매력입니다. 오늘 제대로 옷도 갖춰 입었겠다. 저도 롤러에 도전해봤는데요. 롤러 입문자는 어른이고 아이고 이 초보자 코스에서 먼저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저 어딨냐고요?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걸음마를 처음 배우는 심정으로 해봤는데 마음과는 달리 몸이 안 따라줍니다. 이렇게 아드님하고 같이 나오시니까 어떠세요? 지금 밖에가 미세먼지 때문에 좀 나가서 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실내로 오게 된 거예요. 인라인 스케이트와는 달리 4개의 바퀴가 달려있어 몇 시간만 연습하면 금방 배울 수 있는 게 롤러만의 장점인데요. 휴대폰과 컴퓨터 게임 대신 몸으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어 아이들 운동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롤러 스케이트를 타면 어떤 게 가장 좋으신가요?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옛날에 그 어릴 때 추억 그리고 뭐 신체 운동 뭐 하체라든지 모든 운동이 다 몸 전신 운동이 되는 것 같고요. 유산소 운동도 되고 여러모로 다 좋은 것 같습니다. 뭐 균형 감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재밌는 게 많지만 친구들이랑 더 친해질 수 있고 그냥 모르는 사람끼리도 더 친해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재밌는 캐릭터 복장을 한 엄마와 딸도 눈에 띄었는데요. 부모들도 그 옛날에 따뜻하고 좋았던 감성을 일깨우며 아날로그 감성에 빠져듭니다. 엄마가 더 롤러를 즐기는 것 같죠? 아이고 노란색 요 캐릭터 옷을 다 입고 등장을 하셨는데 자주 오시나 봐요. 거좀 살죠. 이렇게 온 가족이 와서 이렇게 즐기면 어떤 점이 가장 좋으세요? 같이 할수 있으니까 애들이가 같이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도 만날 거예요. 조카들도 많이 생기고 애들이 더 좋아해요 지금은.